아,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불교라는 종교가 되게 현재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스님에 대한 생각과 철학인가요? 아니면 불교 철학 자체가 어떻게 굉장히 현재의 중심이 되는 종교인가요? 불교의 그 명상 중에 이제 위파사나가 있고, 위파사나가 그 서양으로 넘어가서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 된 건데요. 이 위파사나는 뭐냐면 이제 통찰해서 보는 거예요. 꿰뚫어서 보는 거. 관법이라는 건데요. 이것의 핵심이 바로 사띠라는 겁니다. 사띠는 순간순간 알아차림. 순간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을 1초를 알아차렸다면 나중에 0.1초, 0.001초 이렇게 매 순간대로 이렇게 깨어서 보는 거예요. 그걸 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원과 통해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죠. 우리의 삶은 과거생에서부터 미래생까지 영원하다는 것을 계속 미세한 세계로. 양자역학에서도 그렇잖아요. 미시 세계 속을 이렇게 들여다서 촬영을 했더니 우주와 같은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이런 그 이미지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원자 모형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우주와 닮아 있고, 그런 것처럼 미시 세계, 거시 세계 통했다는 것처럼 이 찰나의 순간은 영어가 통했다는 것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대 우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특히 이제 남과 비교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책에서 보니까 이제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 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하다. 그럼 나의 참된 모습을 어떻게 알고 나 자신과 나를 비교하나요? 그 참된 모습은 자기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여다 봐야 돼요. 자꾸 들여다 보고, 또 그때그때 인연법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내 마음의 이 거울, 마음의 창이 이 본질을 이 본성,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비추어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내가 마음의 창과 거울을 열심히 닦으면 더 본질에 가깝게 보여지겠죠. 하지만 때가 끼어 있으면 왜곡되어서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닦아가느냐, 마음의 창을 어떻게 닦느냐, 우리가 선행도 할 수가 있고, 명상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내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통해서 더 정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이 빛이죠. 광학 현상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 가시광선을 보는 거죠. 시각에서. 이제 그 빛이 이 내면 세계에서도 빛이 비추어져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면을 바라보는 의식의 시각도 좋아야 되겠지만, 빛이 없으면 깜깜, 아무리 시각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못 보죠. 그럼 그 빛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에게는 어떤 그, 진짜 선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컨텐츠일 수도 있고, 경전일 수도 있고, 이게 그런 어떤 좋은 자연일 수도 있고, 그 나에게 빛을 비추어줘야 내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되지는 않고 나에게 그 빛이 되어주는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좋은 컨텐츠나 좋은 글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또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나를 들여다봤을 때그 보여지는 자아의 모습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정답은 다 자기가 결정을 내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입적하실 때, 불교에서는 돌아가시는 걸 입적하셨다. 또 부처님의 입적은 열반, 그 대열반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이제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귀처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그두 개를 합치면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등불로 삶을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불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사실 자기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빛이 이 자기 안에 있는 게 가려져서 약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런 빛이 되는 것을 활용하다는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 안에 등불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스승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안에 스승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주변의 스승과 현인들과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내 기준. 네. 나 이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아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 내 고집으로 갈 수 있고. 네.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아집과 고집에 집착을 하게 되고 하면 또 삶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이걸 어떻게 또 끌어낼 수 있나요? 이게 내 기준을 세운 건 좋은데 이 기준이 자칫 이게 옳아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기 쉽고 네. 그럼 이게 또 고집과 아집으로 되고 이게 나를 또 불행하게 억제는 어떻게 악순환이랄까요? 네. 이게 또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참 맞습니다. 그게 이 딜레마죠 사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답이 있는데 네. 내 고집과 내 아집에 네. 고립될 수가 있는 네,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네. 그 중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중도. 아, 네. 네. 중도는 뭐냐면요. 네. 우리 그 현악기 다양하게 이제 있죠. 네, 네. 기타도 있고, 네. 뭐 가야금도 있고, 비파도 네.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이 현악기의 줄을 적당하게 조여주는 거예요. 느슨하게 네.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남의 얘기를 듣는 거죠. 너무 팔랑기고 네. 자기 소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예, 너무 조여주는 것은 네.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독선적으로. 네. 근데 그 중도를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찾느냐. 네. 아까도 해탈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네.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네. 내 생각만 맞고 네. 저 사람 틀렸어.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 사람만 맞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뭐 내가 뭘 알겠어.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주도권을 잃고. 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 분별심이 없어진 그 마음 자리에서는 두루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깨쳐야지. 아, 깨쳐야 되는군요. 예. 아, 네. 그럼 깨치는 거는 이게 또 이게 사람마다 이게 깨친 기간도 다 다른 거죠, 이게 또. 그럼요. 그러니까 전생에 네.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네. 좀 쉽게 깨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네. 부모에게 부를 물려받은 사람은 부자 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아. 이 업에도 복리의 마법이 있어서.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빨리 채무를 청산을 하고 악업을 청산을 해야 네. 그 선업의 복리를 이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깨침을 경험적으로 하면 선종인 거고 네. 글로 하면 교정이 되는 건가요? 다 중요한데요. 네네. 원래 선교가 다 하나예요. 네네. 근데 이제 뭔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교호. 네. 교학은 네. 교종은 교학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 불교는 네. 선종이 지배적입니다. 아, 그래요? 예. 중국의 임재종이라고 하는 네네. 아주 중국의 걸출한 이제 선사께서 네. 나오셔서 네. 이제 깨달으시고 그 이후로 임재종이 생겼는데 네. 이 임재종 맥에서 조계종이 있어요. 이 조계종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더 선을 더 강조합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제 교학을 더 이제 뭐 학교도 생기고 네네. 또 시대가 정보가 많이 생기면서 네. 교종 교학에 대한 것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네. 이제 아무래도 선종이 중요하고 사교 입선이라고 하는 말을 네. 해요. 네. 교를 사한다. 네. 교를 버린다. 네. 입선 선으로 들어간다. 아, 네. 사교 입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결국 교학이 중요하긴 하더라도 네. 그것을 어느 수준에서는 버려야만이 네. 선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달을 우리의 어떤 궁극적 마음자리라고 한다면 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바로 교학인 것입니다. 이 손가락만 쳐다봐서 봐야 되겠어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달을 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네. 선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탁월함의 본질이 평범함이라고 책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이거 약간 좀 이해가 좀 얼핏 안 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평범한 네. 별로 대단하지 않은 노력을 네. 비범하게 하는 거예요.
루틴, 뭐 리추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100일, 1000일 한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100일, 1000일 하면 쉽지 않죠. 예. 작심 3일로 끝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우리 연초에 막 늘 아자 아자 했는데 3일을 못 가잖아요. 그렇죠. 잘해야 한다.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이렇게 그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탁월하다는 것은 평범한 것을 꾸준하게 지속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비범한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 그 평범함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탁월함이 되고 비범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게 바로 뭐 1만 시간의 법칙, 아웃라이어의 이제 일반적 공식이 되겠습니다. 또 책에서 이제 대면한다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하면은 뭐 좀 일어날 일들이 있다고 어떻게 삶이 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될 것 같은데 하면 하고 안 될 것도 안 하는데 이거를 뒤집어서 내가 하면 내가 내 길이다 싶어서 가면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구독자에게서 내가 이거 실버 버튼 골드 버튼 될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아예 안 되면 이거 뭐 이거 비전 없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모든 게 되게 빡빡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의미가 있고 이로써 나는 무언가를 가치를 만들고 있고 설령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내 의미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느 순간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조회수가 1이라도 그걸 뭐 한 사람이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조금 바뀌겠지만 그래도 바뀌는 거고 그 작은 것에서 자신의 이제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순간을 주인으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순간의 주인으로 산다는 거는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과연 내 삶을 얼마만큼 운전하고 있느냐. 그 운명이라는 글자가 운과 명의 합성어입니다. 명은 고정되어 있는 선천적인 거라면 이 명이라고 하는 도화지에 내가 운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린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운전을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가 미성숙하고 아직 좀 불안하고 이럴 때는 좀 배워야 되겠죠. 일종의 이제 운전면허,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평생 내가 라이센스 없이 남에게 운전을 맡기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내가 내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출가도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내가 출가를 통해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운전하겠다.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 누구나가 출가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군가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갈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삶의 그 동력이 작용하는 이 동력 그 모터 장치가 그랬을 때 이제 풀파워로 이제 작동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렸을 때는 이게 효율이 효율이 몇 프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더라도 되게 내가 또 그걸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잘 돼도 그 사람이 좋은 거지 나 좋은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뭔가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맛봐도 내가 해서 내가 실패 맛본 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남이 하는 인생 속에서는 실패해도 크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또 크게 좋지도 않아요. 잘 돼도. 그건 내 삶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죠. 뭐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유튜브나 이런 데에 피드로 있는 것과
그래서 급여를 받겠죠. 네, 그것과 네. 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은 네.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죠. 당연히. 물론 나는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의 PD로서 네. 또 내가 만족하면서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좋은 거예요. 네, 네. 예, 그 자체로 만족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내가 내 채널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으로서의 또 더 큰 만족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그 밀도 차가 있는 온도 차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예를 들면은 네. 내 인생을 네. 내가 운명의 주인으로 네.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좀 보다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는다는 게 뭐 어느 조직이나 뭐 이런 데서 리더를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네. 책임을 지는 자세를 의미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그 구성원으로서 있을 때 네. 그 일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네. 보다 크게는 경영자의 마인드로. 네네네. 네, 네. 근데 근데 내가 회사에 내가 경영자는 아니잖아요. 네, 네. 하지만 내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 이 내 삶을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사의 내가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운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